최근 가장 뜨거운 헤비급 복서입니다. 올렉산드르 우식이죠. 크루저급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우식은 2018년 무랏 가시브를 이기고 크루저급을 천하 통일하고 바로 헤비급으로 월장, 2022년에는 헤비급에서 앤소니 조슈아를 판정으로 이기며 헤비급 통합 챔피언 등극, 그리고 2024년 5월 우식은 헤비급 끝판왕 타이슨 퓨리마저 판정으로 이기며 말 그대로 헤비급을 천하 통일합니다. 오늘은 그런 올렉산드르 우식의 조금 특이한 훈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우식의 훈련 루틴 중에 슐트 테이블이라는 게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슐트 테이블은 독일의 심리학자에 의해 개발된 일종의 시각 훈련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종이 위에 1부터 25까지 숫자가 랜덤하게 펼쳐져 있고 그 숫자를 1부터 최대한 빠르게 찾아가는 게 이 게임의 주된 목적입니다. 제가 실제로 해본 게임 진행 영상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죠. 그저 순서대로 숫자를 눌러가면 됩니다. 우식은 이 게임을 종이 위에 펼쳐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주변시 그리고 시지각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시각적 반응 능력, 보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3가지 더하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시각적 반응 훈련은 찰나의 순간에 승패가 갈리는 복서들에게 중요한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식은 훈련 중에 심지어 젠가를 합니다. 이 나무토막을 양손을 이용해 하나하나 정밀하게 맞춰 쌓아가는 자체가 멘탈 훈련에 도움이 되고 특히 링 위에서 양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식은 사우스포 왼손잡이인데 경기 중에 실제로 스위칭도 많이 하고 오른손도 잘 씁니다. 그리고 저글링입니다. 우식은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 저글링을 꽤 잘합니다. 이 저글링을 통해 눈과 손의 협음력을 키울 수 있고 반응도, 집중력, 기억력 등 복싱 선수들에게 필수적인 다양한 요소들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부분입니다. 영상에서 우식이 읽는 책을 소개해줍니다. 바로 아트 오브 워,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필수 전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전략들이 링 위에서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복싱 훈련입니다. 섀도우 복싱도 하고 샌드백도 열심히 치고요. 버블백, 스피드백, 미트 트레이닝, 그리고 스파링까지 대부분의 복서가 하는 훈련 루틴을 그대로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훈련이 바로 이 스텝, 피벗 훈련입니다. 트레이너가 밀고 들어오면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돌아가는 훈련을 링 위에서 합니다. 아마 이런 훈련들이 모여 헤비급인데도 불구하고 링 위에서 마치 고양이와 같은 빠르고 날쌘 스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우식의 섀도우 복싱입니다. 주먹 하나하나 끊어치는 우식의 섀도우 복싱, 마치 실전처럼 강하게 하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추가로 이 손 스파링, 상대방의 어깨나 몸을 손으로 가볍게 터치하는 스파링으로 반응 속도와 여러 가지 페인팅 모션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력 운동 부분입니다. 우식은 캐틀벨을 이용한 전신 근력 운동에 집중합니다. 즉, 온몸의 근육을 이용하여 협음력을 키울 수 있는 크로스핏 같은 운동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 복서는 펀치를 낼 때 한 부분의 근육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체, 코어, 그리고 상체까지 온몸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이런 크로스핏 같은 근육들의 협음력을 키울 수 있는 근력 운동이 훨씬 더 적합한 운동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